볼카노프스키는 할로웨이 3차전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둘의 라이벌 관계를 종식시킨 후 패더급 제왕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둘의 라이벌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2차전까지만 해도 둘의 경기 결과에 판정 논란이 생길 정도로 치열했던 것을 말이죠. 2차전에서 볼카노프스키는 할로웨이에게 두 번 다운을 당했으며 할로웨이는 다운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 후반 경기 흐름을 바꾸며 판정승을 했지만 볼카노프스키에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경기였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바뀐 걸까요? 볼카노프스키가 그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더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2차전과 달라진 볼카노프스키의 빛나는 머리 때문에 할로웨이의 시야가 방해받았던 걸까요? 물론 볼카노프스키가 더 날카로워진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경기를 라이브로 볼 땐 눈치 못 챘지만 큰 전략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2차전에 볼카노프스키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3차전 못지않게 날카로웠고 특별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를 하는 도중에 불리한 경기 양상을 뒤집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운을 두 번 당했음에도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3차전에 비하면 2차전의 경기는 서로 잘하는 것을 준비해와서 둘 중 더 잘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 양상이었죠. 볼카노프스키는 3차전 때 단순히 본인이 가진 무기를 극대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할로웨이의 게임 자체를 불편하게 하는 전략을 가져옵니다. 그럼 전략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초반부터 볼카노프스키의 기세가 좋습니다. 전보다 확실히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드네요. 전략적 차이가 가장 크긴 하지만 볼카노프스키의 기본 움직임 자체가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도 승리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로우 스타터인 할로웨이는 정타를 허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지요. 이 경기도 초반에 정타를 허용하지만 점점 볼카노프스키를 압박하며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케이지 구석에 몰려 사이드로 돌기 시작하는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도는데요. 볼카노프스키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 내내 케이지에 몰리면 본인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뭔 개떡 같은 소리냐? 괜히 시간 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우선 MMA에서 같은 스탠스 싸울 때 좌우 사이드로 골고루 빠지거나 회피 목적으로 왼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본인의 의지로 오직 상대방 뒷선과 가까운 곳에서만 머물며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 뒷선에 가까워지고 둘째, 레그킥에도 취약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좌우 사이드 번갈아가면서 움직이지만 상대방의 뒷선과 멀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볼카노프스키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건 할로웨이가 레그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앞손 싸움이 너무 뛰어난 반면 뒷손의 위력이 엄청나진 않다는 것을 알고 할로웨이의 앞손 싸움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할로웨이는 앞선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갖고 노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번의 스텝으로 먼 거리를 확 좁히는 대부분의 선수와 달리 할로웨이는 무수히 많은 앞손 페인팅과 함께 스텝을 밟으며 상대방의 타이밍을 죽이는 동시에 거리를 좁히지요. 이 타이밍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거리를 좁히며 앞손 싸움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볼카노프스키가 내 앞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아나가면 할로웨이의 앞손과 멀어집니다. 또한 상대가 내 앞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 때는 걸어 들어가는 것, 쇠에는 스탠스 구조상 스텝으로 들어가며 공격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상대를 대처합니다. 첫째, 그냥 일직선으로 상대 꽁무니를 쫓듯 들어간다. 이 경우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두 번째는 상대가 지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 길목을 막아서 상대의 발이 묶일 때 때리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상대가 나가는 뒤쪽을 향하여 공격을 날리는 겁니다. 볼카노프스키 같이 타격과 스텝 모두 좋은 선수의 발을 묶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로웨이는 길목을 향해 몰거나 길목을 향하여 때리는 공격을 자주 하죠. 한편 이렇게 스텝으로 들어갈 때는 뒷발로 미는 힘을 이용하여 들어가는데요. 스탠스의 구조상 본인의 앞선 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은 뒷발의 힘의 방향과 일치하여 자연스럽지만 오른쪽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건 뒷발이 미는 힘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동작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상대를 몰 땐 반대로 앞발로 밀며 사이드 스텝과 비슷한 형태로 상대의 움직임을 막죠. 정리하자면 오른쪽으로 도는 상대를 펀치로 잡기 위해선 1. 상대를 바라보고 꽁무니를 쫓듯 일직선으로 한 번에 스텝으로 깊게 들어가거나 2. 본인의 뒷손 방향으로 걷거나 사이드 스텝할 듯 상대를 몰거나 3. 스텝을 밟지 않고 뒷손을 멀리 던지는 공격을 자주 하죠. 이러한 점들은 앞선을 활용한 공격을 주로 하고 스텝을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는 할로웨이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할로웨이는 평소와 다르게 들어가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뒷손과 뒷발을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받습니다. 할로웨이가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여 레그킥을 많이 날렸다면 게임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할로웨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볼카노프스키는 이 점을 알기에 이런 전략을 택했겠지요. 그럼 레그킥은 그렇다 하더라도 할로웨이의 뒷손은 어떻게 무력화했을까요? 볼카노프스키는 앞손으로 할로웨이의 뒷손을 눌러 컨트롤하는 동작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할로웨이가 뒷손을 날리는 걸 불편하게 하며 또한 본인의 잽을 패링하는 것도 막습니다. 볼카는 이를 이용해서 상대 뒷손에서 조금 더 안전해지고 본인의 잽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이 앞손 뻗는 거 하나로 뒷손을 완전히 무력화할 순 없습니다. 할로웨이도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 수차례 뒷손을 날리는데요. 그 순간마다 볼카노프스키는 머리를 받고 뒷손으로 카운터를 날립니다. 이 동작이 할로웨이의 뒷손을 더욱더 무력화하죠. 반면 2차전엔 이러한 기회가 한순간 있었는데 볼카는 그 순간 그냥 스웨이를 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2차전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게임이 전혀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할로웨이는 파격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러나 볼카노프스키는 사우스포로 바꾸거나 로우킥을 차거나 하는 등으로 끊임없이 할로웨이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합니다. 또 오른쪽으로 도는 볼카노프스키의 움직임을 의식해 할로웨이가 과도하게 틀면서 잽을 날리면 이를 역이용해 카운터를 넣기도 하지요. 할로웨이는 수많은 강자랑 싸웠기 때문에 볼카 외에도 본인을 약해 보이게 만드는 선수를 만난 적이 있지만 3차전에 볼카노프스키처럼 본인을 불편하게 만든 선수는 처음일 겁니다. 이 경기 전에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없던 볼카노프스키는 할로웨이와의 3차전 이 경기만을 위해 이 전략을 준비하여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할로웨이가 앞손 싸움이 강하지만 뒷손의 파괴력이 엄청 강하진 않으며 레그킥을 잘 안 쓴다는 점을 이용하여 할로웨이의 앞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할로웨이의 앞손과 멀어짐과 동시에 할로웨이가 앞손을 날리거나 스텝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동시에 볼카노프스키는 앞손으로 할로웨이의 뒷손을 컨트롤해서 뒷손을 쉽게 못 날리게 하며 볼카의 잽을 패링하는 것도 방지하여 쉽게 잽을 넣습니다. 할로웨이가 뒷손을 날릴 때는 그 순간 머리 받고 뒷손 카운터 날립니다. 할로웨이가 이러한 싸움에 적응하지 못하게 각도를 역이용하거나 사우스포 등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볼카는 할로웨이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경기를 잡게 됩니다. 영상 초기에 말했듯 이외에도 볼카의 승리를 견인한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볼카는 2차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죠. 그렇지만 할로웨이의 무서운 점은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고 케이지에 몰았을 때 그 무서움은 배가 됩니다. 2차전과 마찬가지로 볼카는 옥타곤에 몰리게 되며 할로웨이의 무서움을 맞닥뜨릴 뻔했지만 그 순간마다 왼쪽으로 돌면서 무력화하고 승리합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이미 사람들에게 강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볼카의 무서운 점은 냉철함입니다.
이 전략이 타격 귀신인 할로웨이에게 잘 먹혔다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남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경기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볼카노프스키 선수의 여러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기술과 신체 능력이 뛰어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추가로 상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과 전략의 디테일, 수행 능력, 그리고 창의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만들려는 목적은 볼카노프스키의 기술과 스타일을 한 영상에 요약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한 경기만 리뷰하는 것도 한 영상으로 볼카의 모든 기술과 스타일을 요약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하듯 그런 볼카도 최근에 KO패를 하며 인간적인 모습과 볼카의 실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더급 신흥 강자 일리아 토프리아와의 경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예측하기 힘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있지요. 저 나름대로는 건방지게도 두 선수의 경기 양상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랜 격투기 팬으로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MMA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예측은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하되 두 선수가 만들고 있는 긴장감 있는 경기를 그저 즐기려 합니다. 두 선수의 경기 양상에 대한 예측은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려 합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